부산인프라코어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체입니다. 부산인프라코어는 2022년 4월 27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0.65% 하락한 6,1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28일 대비 약 마이너스 8.51%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7월 21일 15,400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1월 28일 5,74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7월 21일 5,022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7월 21일 5,022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부산인프라코어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34.26%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62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79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83만 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4월 21일 가장 많은 15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2022년 3월 29일 가장 많은 24만 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9.64%에서 변화가 없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10월 12일 약 14.55%, 최저 지분율은 2021년 7월 20일 약 0%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5조 원이며, 2015년 5조 대비 약 마이너스 3.67%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4,500억 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950억 대비 약 573.28%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7.83%입니다. 순이익은 약 5,678억 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8,595억 대비 약 166.07%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9.88%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13배이며, 지난 2016년 15.78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86.49%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88배이며, 지난 2016년 0.53배에 비해 약 66.51%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11.87%, ROE는 41.45%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시가총액은 1조 2,104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33위, 코스피 종목 기준 189위,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준 7위입니다. 매출액은 5조 7,460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91위, 코스피 종목 기준 89위,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영업이익은 4,500억 3,105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97위, 코스피 종목 기준 93위,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순이익은 5,678억 3,583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74위, 코스피 종목 기준 71위,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2회의 중립, 1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중립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12,700원을 제시하였고, IBK투자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8,0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1,150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15,000원에서 8,000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1,250원에서 6,13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3회의 중립, 4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두산 인프라코어는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21년 7월 9일부터 2021년 9월 15일까지 하락 추세, 2021년 9월 15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8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